오늘은 왕비가 새 장희빈까지 같은 등에 거느린 여봉을 타고난 숙종 이야기입니다. 숙종 제1제비 인현왕후와 제2제비 인원왕후의 영릉입니다. 고양시 소오룸 내에 있습니다. 숙종은 왕비 책봉식만 무려 4번이나 했습니다. 원비 인경왕후, 1제비 인현왕후, 퇴비된 희빈장씨, 제2제비인 인원왕후, 이렇게 4번 책봉식을 했습니다. 사색 당쟁이 한창일 때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당쟁을 적당히 이용했는데 서인호 인현왕후와 남인의 장희빈도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한때는 장희빈 때문에 상세병이 났고 또 장희빈 소생을 세자 책봉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노론의 영수이자 당대의 대학자인 송시열도 죽여버렸지만 남인 세력의 견제를 위해서 장희빈까지도 사사해 버렸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하니까 생략하고요. 인현왕후 앞에서 숙종은 업보였는지 정비가 3명이나 있었지만 소생이 없었고 후궁에서만 아들을 얻었는데 20대 경정과 21대 영조 임금입니다. 제1제비 인현왕후는 숙종과 나란히 있는데 폐위시키고 고생시켜 미안해서일까요? 정비를 곁에 안 두고 인현왕후랑 나란히 있습니다. 제2계비 인원왕후는 소생이 없이 70세까지 살다가 죽었는데 숙종과 인원왕후를 바라보면서 마치 더부살이 하고 있듯이 보여 안쓰럽습니다. 다음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인릉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룡내에 있습니다. 노론의 거두 김만기의 딸로 금수저굴고 태어나 14살에 왕비가 되어서 두 딸을 낳았으라 일찍 죽고 본인도 천인대에 걸려 20세에 죽었습니다. 조선 왕비들이 노절하는 이유 중 하나가 몸이 성숙되지 않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의 인릉 배치도입니다. 다음은 왕비에서 강궁된 장희빈의 대비묘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소룡내에 있습니다. 왕비에서 강궁되어 이름도 대빈묘이고 소박합니다. 원래는 경기도 양주에 있었는데 경기도 광주로 갔다가 광주시 도로구획으로 결국은 서울로 돌고 돌아 서울 숙종교토로 갔으니 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시기 질투 암투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숙종은 후궁이지만 왕의 생모인 숙빈채 씨의 소령원입니다. 아들이 영조 왕이 되어서 원이라고 불립니다. 경기도 파주시에 따로 떨어져 있고 비공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희빈이 최초로 궁녀 출신 왕비였다면 숙빈 최 씨는 무술이 출신으로 후궁 최고 품귀인 빈의 자리까지 올랐으니 숙종은 운이 낮은 건지 어쨌든 사람 팔자란 노를 이룹니다. 다음은 후궁 김 씨의 영빈묘입니다. 비공개로 사적 제367호로 남양주시 진전읍 장현이 있습니다. 또한명 숙종의 후궁, 탓도 없이 존재도 없이 혼자 외롭게 떨어져 있습니다. 조선 왕 중에서 제일 행복한 왕은 19대 숙종이 아닐까요? 숙종 오른쪽에 1제비 인원왕후, 왼쪽에 2제비 인원왕후를 능력에 두고 있고, 저 멀리 원비 인경왕후, 그 다음에 저 멀리에 장희빈까지 4명의 왕비 빈을 데리고 있습니다.